아티스트랑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프롬 디 어프트의 마일로 Z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 있고요. 컷!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박기린입니다. 일단 그 프롬 디 어프트의 마일로 씨 같은 경우는 기타 선생님이세요. 그런 인연으로 처음에 사실 저랑 이렇게 콜라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거기서부터 점점 일이 커져서 일렉트로닉 록 장르와 제가 카라의 박규리가 만나서 이렇게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앨범이 나왔는데 누가 일렀어요?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 의미도 없고 하니까 이런 뮤직비디오 하나하나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쓰게 되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쪽 촬영 현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데 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저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뮤직비디오는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하늘이 또 도와주셔서 날씨도 굉장히 좋고 오늘 컨디션도 좋고 불타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처음으로 저는 다른 목소리를 저희 프롬 디 어프트 음악에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신선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워낙 그 센스가 있으셔서 가사적인 측면을 이제 아예 다 맡겨주셨거든요. 그랬는데도 굉장히 네, 멋스러운 또 되게 내용이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담은 가사 내용이 나와서 저희 프롬 디 어프트의 방향성하고도 맞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이렇게 추위를 느끼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거의 이동해서도 추워야 되고 지금 진짜 얼마 안 됐어. 아몬드로 바르죠. 괜찮아요. 예쁘게 나와야지.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우리 팬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상과 네, 그런 감정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늦은 시간까지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이 시간까지 오게 돼서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밤을 꼬딱 샜는데도 아무 사고도 없고 좋습니다. 되게 좀 피곤하긴 하지만 좀 보람차운 것 같고 또 잘 나오고 있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드디어 뮤직비디오 대장정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프롬디 에어포트와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기쁩니다. 연습비디오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 작업을 통해서 또 색다른 모습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규리 그리고 프롬디 에어포트 화이팅!